힘 빼는 가장 최고봉이야 이게. 힘도 빠지고 궤도도 받치고 뭐 수직 낙하도 시키고 체중 이동도 시키고 모든 게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이야. 자유 낙하를 시킬 줄 알아야 되는데 나는 여기서 손으로 다 치는 거야. 손으로 치니까 이렇게 되지. 그래서 내가 여기서 임팩트 때 잡는다니까? 어드레스 포인트가 골반과 엉덩이가 뒤로 빠져있는 상태에서 팔이 이렇게 들었죠? 이렇게 든 상태에서 골반과 엉덩이가 뒤로 빠져있으면 팔은 내 몸 앞으로 지나간다니까? 여기서 손에 힘을 주면 이거부터 떨어지는 거야. 이거부터. 그러니까 이거부터 떨어지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야. 드라이버가 부족하다. 그럼 드라이버 갖고 하세요. 완전히 서서 어깨 힘 빼고 보세요. 백스윙. 여기에요. 일자. 그 다음에 돌기. 근데 임팩을 주면 안 돼. 이렇게 딱 100개만 쳐보세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신세계가 열려. 모든 여러분들이 뭐 레슨을 받아서 뭐가 잘못됐어요 이렇게 하세요. 그거 여러분들 다 느끼고 여러분들 혼자 스스로 자가 치료가 되면서 그냥 다 할 수 있어. 하루. (목소리) 아, 여러분. 공을 여러분 진짜 딱 한번 이렇게만 한번 쳐보세요. 제발 제발 저 믿고 지금부터 저 믿고 딱 공 100개만 이렇게 쳐보세요. 그냥 뭐 머리 아프다 공을 골프 잘 치고 싶다 그냥 따라하세요. 딱 100개만 속는 셈 치고 쳐봐. 그리고 나서 댓글 다세요. 환호의 댓글을. 와 진짜 속는 셈 치고 했더니 내 모든 문제점을 알고 내가 뭘 잘못하는지 알았어요. 이 얘기 무조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어드레스 하세요. 어드레스 하고요. 잘 보세요. 여러분 어드레스 딱 해. 이 상태에서 이 헤드 보세요. 헤드 여기 이렇게 서요. 이렇게 그럼 얼마만큼 떠? 이만큼 떠요. 이만큼 이만큼 떠서 그러면 숙이지 않죠. 옆에서 보면 봐봐. 옆에서 보면 숙이지 않죠. 숙이지 않은 상태에서 자 어떻게 하냐 서. 진짜 저 이거 알려주면 여러분들 진짜 사기꾼이란 소리 할 거야. 뭐 이상한 거 알려줬는데 진짜 사기꾼처럼 속인 것처럼 잘 맞네 이럴 거야. 진짜 환호의 댓글 다세요. 어드레스 하지만 이만큼 떠. 그 다음에 완전히 섰어요.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그 대신 손목 돌리면 안 돼. 무조건 수직으로 세워야 돼. 무조건. 보세요. 완전히 공 가운데 넣으세요. 이렇게 서서. 그래서 수직. 앞으로 숙이지도 마. 공도 보지 마. 100개예요. 100개. 약속하세요. 저랑. 서. 잘 보세요. 그 수직이야. 수직. 이 손의 위치.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손의 위치는 내 명치 앞이야. 이렇게. 이 명치 앞에 두고 그냥 우향우 한 거야. 그냥 숙이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명치 앞에 여기서 완전히 쓰세요. 그냥 그 다음에 잘 보세요. 그냥 여기서 다시 L2L만 만들어. L2L만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치지 말고 여러분 또 이렇게 치시면 이렇게 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치는 사람이 있거든? 효과 없습니다. 절대. 절대 효과 없어요. 어떻게 치셔야 되냐? 어드레스, 공 완전히 쓰고, 들어요. 멈치세요. 멈춰. 멈춰. 이게 수직으로 서, 이게 수직으로 서야 돼요. 이거 손은 그냥 내 명치 앞에. 명치 앞에 서서, 들어서 그냥 놔요. 그래서 다시 수직. 이거를 하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이거 그냥, 이유는 알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이유 안 하고 안 알고 아도 해도 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는 그냥 저만의 그냥 노하우 같은 거야. 어떤 거냐면 모든 아마추어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어드레스를 해. 백스윙 들었어? 이렇게 치는 거야. 그럼 이게 뭐가 잘못된 건데?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건데? 이렇게 얘기해. 그냥 이거는 답이 없는 스윙이에요. 공은 되게 잘 맞았지. 그러면 자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 스윙을 해야 되냐. 들어요? 팔이 이렇게 가야 돼요 여러분. 아무런 저항이 없이. 이 얘기는 뭐냐면
자유낙하를 시켜야 줄 알아야 돼. 자유낙하를 시킬 줄 알아야 되는데 내는 여기서 손으로 비타 치는 거야. 손으로 치니까 이렇게 되지. 그래서 내가 여기서 임팩트 때 잡는다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불변의 법칙. 진짜 많아요. 드라이버 똑같아. 드라이버 갖고 하시. 드라이버가 부족하다. 그럼 드라이버 갖고 하세요. 최저점 파악해야지. 최저점 어디예요? 제가 얘기해서 여기. 들어요. 완전히 서요. 이렇게 완전히 서서 어깨 힘 빼고 보세요. 백스윙. 여기예요. 일자. 그 다음에 돌기. 100개만 치세요. 근데 임팩을 주면 안 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진짜 내 자신과의 싸움을 하면서 임팩을 주면 안 돼. 이렇게 딱 100개만 쳐보세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신세계가 열려. 모든 여러분들이 뭐 레슨을 받아서 뭐가 잘못됐어요. 이렇게 하세요. 그거 여러분들 다 느끼고 여러분들 혼자 스스로 자가치료가 되면서 그냥 다 할 수 있어. 하루에 딱 100개씩. 안 되면 뭐 다음날 하면 되지. 그러니까 드라이버 갖고 하는 것보다는 아이언 갖고 하는 게 좋지. 왜냐면 아이언이 좀 무겁잖아. 아이언이 좀 무거우니까 헤드 무게를 자유낙하를 시켜라. 자유낙하를 시키면 이게 똑같은 거야. 제가 얘기했던 수직낙하, 뭐 순서에 의해서 자 보세요. 자유낙하 시키면 여기서 어떻게 떨어져? 이렇게 떨어지거든. 무조건 팔꿈치부터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손에 힘을 주면 이거부터 떨어지는 거야. 이거부터. 그러니까 이거부터 떨어지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유낙하 시키면 이렇게 떨어져요. 무조건. 힘을 빼면 누가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이 어딨어. 채 안 들면. 무조건 여기 구심점에 가까운 팔꿈치부터 무조건 들어가는데 무조건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지거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공간을 만드는 각도가 중요한 게 어드레스 포인트가 이렇게 들어가면 보세요. 어드레스 포인트가 골반과 엉덩이가 뒤로 빠져있는 상태에서 팔이 이렇게 들었죠? 이렇게 든 상태에서 골반과 엉덩이가 뒤로 빠져있으면 팔은 내 몸 앞으로 지나간다니까? 이게 여러분들 다운스윙이에요. 팔이 들어가는. 그러면 자 여기서 완전히 섰죠. 완전히 섰을 때 여러분들 진짜 힘이 많은 사람 무조건 이거 못 떨어뜨려. 그래서 완전히 서서 여러분들은 뭐 하냐면 이 상태에서 백스윙 들어서 손을 완벽하게 이 다운 헤드가 보세요. 이렇게 뒀을 때 몸의 높이는 유지를 한 상태로 바닥을 놔주듯이 헤드를 속내는 치고 진짜 100개만 해보라니까. 와 신세계가 열려요 진짜로. 그래서 그 느낌 공을 임팩을 주지 말고 자유낙하를 시키라는 거지. 들어서 이렇게 치라는 거지.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의 손의 힘을 빼고 현실적으로 가장 힘 빼는 가장 최고봉이야 이게. 힘도 빠지고 궤도도 받치고 뭐 수직 낙하도 시키고 체중 이동도 시키고 궤도도 받치고 임팩트도 받치고 최저점도 받치고 모든 게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이야. 그래서 들어서 딱 서 완전히. 그러면 그냥 내가 치면 보세요. 손에 힘을 잡으면 높낮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공은 못 쳐. 근데 여기서 보세요. 저 몸 안 움직이고요. 근데 손을 이렇게 놔버렸어. 놔버렸더니 그나마 바닥에 떨어지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놓는다는 동작으로 약간 손의 힘을 빼면서 완전히 서서 들어서 이렇게 칠 줄 알아야 돼. 완전 저 높이가 그대로 있잖아. 이거는 어떤 거랑 똑같은 거냐면 보세요. 제가 만든 이유가 이거야. 들었죠? 떨어졌잖아. 이게 그럼 얘가 무게가 떨어질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강제로 느끼는 거지. 이렇게. 아, 퉁. 여기 딱 수직으로 세워줘야지 얘가 딱 서지거든. 이 수직으로 세우면서 들어요? 여기 완전 섰죠? 수직? 여기서. 이게 1단계 여러분. 이렇게 치면 어느 정도 손에 힘이 다 빠져요. 다 빠져. 그리고 아까 제가 힌트 한번 드렸지만 옆에서 잘 보세요. 옆에서 보여줄게요. 백스윙 들었어요? 이렇게 되면 최대한 어깨까지 힘이 빠져야 어깨까지 힘이 빠지고 팔꿈치 손목에 힘이 빠져야 보세요. 저는 여기 무릎하고 이거 하나도 안 굽힐 거야. 완전히 섰어요. 어깨까지 빠져야 바닥을 때릴 수 있어. 이렇게. 그쵸? 그러면은 내가 최대한 뺄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두 번째로 하셔야 될 건 뭐냐면 두 번째는 이거야. 보세요.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어드레스 했을 때 척추각 제가 뭘로 주라 그랬어요? 정답 말씀해 보세요. 자, 제 구독자님도 다 알잖아. 상체를 숙이지 마세요. 엉덩이하고 골반을 뒤로 빼라 그랬지. 이렇게.
엉덩이와 골반을.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연습. 100개를 쳤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습은 뭐냐면 쳤어. 이거 완전히 공이 있어. 완전히 이렇게 떠야 돼요. 채. 이렇게 완전히 떠. 자, 백스윙, 다운스윙과 동시에 어깨 다 빼는 그 느낌 똑같이 엉덩이를 뒤로 빼세요. 뒤로 뺐다가 올라갔다. 뒤로 뺐다 올라갔다. 그럼 공간이 생겨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회전 뭐 할 필요 없어요. 왜? 헤드의 원심력이 뒤로 빼면 이만큼 돌려줘. 이 헤드의 원심력이 어마무시한 거거든. 그 헤드의 원심력을 느끼라고 추를 달아놨잖아. 어? 아니 저거 없어도 돼. 이거 없어도 돼. 그래서 보세요. 이게 덧죠? 저 엉덩이 이쪽 골반 쪽 보세요. 골반 쪽. 서. 수직 서. 그 다음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이런 느낌. 그러면 체중을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엉덩이가 보세요. 엉덩이가 이렇게 들었을 때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 팔이 그냥 있으면 여기로 떨어지죠. 근데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 이렇게 빠지지. 이게 각이야. 그래야 일자로 맞추고 그 다음에 이게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따라가면 돼. 그랬을 때 보세요. 그냥 일자로 뒤로 빼주면 돼요. 이걸. 그래서 여러분 진짜 속는 셈 치고 첫 번째 들어. 그러니까 엉덩이 빼지 말고 손부터 해. 이렇게 해서 약간 탑볼 놔도 돼. 괜찮아. 탑볼 놔도 되니까 일단은 최대한 어깨까지 힘을 빼는 이 연습을 완전히 서서 이렇게 이걸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좀 됐다. 그럼 서. 서. 그 다음에 늘어서 떨어지면서 어깨까지 힘 빼고 완전 자유낙하. 자유낙하 시키고 자유낙하 시킨 다음에 엉덩이 살짝 빼고 퉁 도는 거야. 그러면 이게 약간 처음에 그 뭐라 그러지? 천천히 하면 느낌이 어려운데 보세요. 이렇게 봐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다운스윙 때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 이런 느낌이. 각 딱 잡히고 있잖아. 이렇게. 이거 아니야, 여러분. 이거 아니야. 서서 들어서 이런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약간은 조금 어설픈 게 있어도 여러분들 그냥 들어서 누고 엉덩이 살짝 빠지고 들어가고 약간 앉았다 살짝 일어나는 느낌.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진짜 믿고 딱 100개만 해봐. 그러니까 엉덩이 빼는 것까지는 안 해도 돼. 근데 두 번째 이거 있잖아요. 이거 완전히 서서 여러분들 이거 못할 거야. 잡아서 이걸 할 수 있으면 그냥 자유낙하 끝나. 여러분 이거 연습하고 그냥 환호의 댓글 다세요. 아셨겠죠? 이상 박하래 부였습니다. 꼭 연습하세요. 자.